저희 KMD 플러스에서 건축 해체 감리 실무 강의를 맡아주신 전영식 건축사님 모시고 해체 감리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체 감리 관련된 저희 강의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전영식 건축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인터뷰 시간 한번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건축사님, 우선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이나 건축 해체 감리에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건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전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이제 강의를 쭉 이렇게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건축사님의 경력, 지금 하시는 주요 업무,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건축사랑 별반 다름없이 건축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네. 30년 정도 건축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 해체라든지 건축물 설계 감리 모든 건축사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해체 쪽의 전문가라고 이제 모셔가지고 지금 많은 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체 감리 쪽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에도 해체 감리 업무의 증가 추세 이런 것도 조금 보여주셨고 해서 강의 관련된 내용 소개보다 그에 앞서서 해체 감리가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체 감리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건축물이 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례를 잘 치를 것이냐, 안전하게 치를 것이냐, 이러한 절차가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해체 감리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건물을 허무는 거잖아요. 네. 저희 단순하게.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해체는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감리라는 것을 부여한 것은 안전하게 해체를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것도 상당히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안전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화두? 뭐 이런 게 되고 있는데, 해체 감리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체 감리는 그 영역에서 뭐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더 특별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해체 감리는 매뉴얼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감리원들이 기록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지키냐에 따라서 감리원 활동을 할수 있고요. 그러한 업무를 쉽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하는 게또 이런 강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체 감리를 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해체 감리를 볼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교육을 또 감리자 교육 이수를 받아야 되고요. 보면 감리자인 경우는 이제 건축사고 감리원인 경우는 이제 건축사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보도 2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들이 있어야지만 감리 현장에 배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개발 쪽 사업들이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뿐이 네.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기의 어떤 불황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건축사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해체 전문가로서 블루오션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비전이나 전망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굳이 비전보다도 통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자를 이제 시도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에서 모집하는 결과를 보면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등록이 늘어난다는 것
것은 네. 그 시장이 발달하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것보다 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증가가 네.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증가가 되면 네. 우리 해체에 대한 분야에서 해체 감리라든지 네. 해체 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네. 또 해체 전문가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네.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 감리 업무가 어쨌든 관공서를 상대해야 되는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 대관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업무의 좀 이슈 아니면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해체 계획서를 준비하는 이런 해체 네. 전문가 분들은 네. 해체 허가도 받고 심의를 받으려면 네. 두 달 정도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네. 기간을 잘 모르시고 네. 그냥 바로 허가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사업 기간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네. 위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해체 현장에서는 해체 장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종종 감리자와 시공자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네. 감리자분들은 사전에 네.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장비의 적절성을 좀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한다라고 보면 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에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건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입문해서 시작을 해보려는 건축사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혹시나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또 건축사님께서? 아, 예, 물론이죠. 네네. 원활한 예, 답변을 예, 해드릴 수 있겠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네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좀 애로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해체 업무가 이 분야가 건축물 관리법이 생겨 네. 2019년, 20년밖에 네,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러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 관리법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계속 법령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해체 감리에 네. 대한 교육도 아까 강의에 말씀드렸지만은 국토부에서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감리교육 서류작성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네. 또 김문당에서 네, 먼저 네. 선제적으로 네. 또 우리 기술자 감리원분들의 네. 애로사항을 알고 네. 이렇게 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아시고 강의에 담아서 해주셨잖아요. 네. 아마 저희 강의가 그래도 이쪽 분야로는 굉장히 라이브한 생생한 내용이 좀 많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현장마다 다른 포인트 이런 네.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네. 건축물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은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린 굴뚝을 해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굴뚝 생각하면 네. 뭐 그냥 길쭉하게 서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쵸. 그게 이제 높이가 31m 이상 넘어가면 유해 위험 방지 계획도 해야 되고 그거를 전도로 해서 해체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압쇄 형식으로 인력에 의해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해체 공법 비 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해체에 대한 굴뚝도 있다시피 네. 또 어떤 건축물은 수십 층의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어디에 가면 그냥 단층짜리 네. 축사 이런 가축시설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네. 처해진 여건이 다 위험도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위험도가 각자의 현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위험도를 판단하는 게 해체를 하는 관계자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말. 네. 뭐 우리 시공할 때 뭐 이제 규모나 볼륨에 따라서 뭐 기술사가 몇 명이 투입됐냐 뭐 이런 것처럼 이 건물 크기나 아니면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물론 있죠. 네, 그런 해체 기술, 건축물도 네.
현장에 3,000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을 두명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주택이라든지 여러 동을 해체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은 인허가권자는 이제 구분해서 감리자를 이제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3,000제곱 미만은 한 명의 기술자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고 3,000제곱 이상은 두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해체 감리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게 진행을 하면 안 돼야 되는 그런 시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해체 감리자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감리자분들이 이제 해체 시공자가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를 안 하면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 감리자들이 시공자의 의견에 따라가면 잘못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체 시공자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히 해체를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해체 중지 요청이 결국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해체 시공자도 유능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대로의 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체 감리원들은 반드시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해체 계획서대로 시공되는지 명령을 따르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게 감리원들의 어떠한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 해체 감리 자체를 잘 모르는 취준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해체 감리가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안전 문제나 해체 업무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또 블루오션 시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해체가 지속적으로 업무량들이 증가되는 거 보면 지금 신축 현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비용의 어려움 때문에 맞아요. 자꾸 리모델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체 업무 쪽으로 일이 증가가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기 영역을 확고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건 상당히 네, 좋은. 그렇죠. 김은당에서 해체에 대한 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보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년들이 실무에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체험해보고 이런 이 학습이 양질의 학습이라고 하면 충분히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시장에 나와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건축학과를 나와도 내가 건설사를 갈지 뭐 건축회사를 갈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회사를 갈지도 중요하지만 내 포지션을 갖고 가야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우리 해체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해체의 이런 업체들이 다양성은 많이 있지만 아직 뭐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전 새로운 IT라든지 AI를 접목해서 청년들이 해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성 세대가 못하는 부분을 따로 잡아서 독창적으로 큰 회사를 만들지 않겠나. 미래 산업으로 또 역량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워낙 또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툴들도 잘 다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정말 융복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나오는 뭐 AI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장, 건설 현장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관리도 하고 시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다른 기성세대보다 빨리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을 도입한다라고 보면 급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해체 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본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강의는 어떤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강의 내용은 좀 어떤 부분에 맞춰져 있는지 제가 제안드린 건 어쨌든 실무에서 우리 너무 이론 위주의 강의보다는
실무를 조금 집행할 때 애로 사항을 조금 많이 담아달라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해체에 대한 이러한 강의는 네. 실무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네. 이 실무를 접해보지 못한 분 또는 네. 한두 번 경험으로 또다 익히 이 감리를 알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렇죠. 특히 감리 현장은 건축이라는 현장은 다 현장마다 환경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해체 현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들이 기초적이고 네. 법률에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 위주로 실무에 맞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강의에 관련된 걸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강의는 깊이 있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무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기술자분들이, 감리원들이 필요한 게 결국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더 깊이 있고 더 복잡한 내용은 저 말고도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필요한 그러한 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 건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뭐 인허가, 뭐 이런 것들 위주의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마 수강하실 때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강의는 어떤 분들이 정확한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실무자죠. 그래서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분들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돼 있고, 또 건축사고, 또 현장에 배치되는, 지금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 현장 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현장 대리인들, 그분들이 아마 해체 현장으로도 많이 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해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장 환경이. 그래서 그분들도 이러한 강의를 듣고 해체 현장에 배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해체 감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지금 뭐 2기 신도시, 뭐 이러한 신도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크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는 인원도, 해체에 대한 인원도 굉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발표가 끝나면 적어도 1, 2년 안에는 해체 산업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그냥 조합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였지만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또 지대하게 갖고 있잖아요. 워낙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함부로 할수 없는 시대인데 뭐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안전사고가 워낙 그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볼때 해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바를 쳐놓거나 이런 데도 지나가다가 뭐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조금 들을 수 있는 사실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용어 자체가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해체가 전에 용어는 건축법에서 멸실, 철거 이렇게 용어가 있거든요. 그 용어로 익숙해 있는 용어인데 건축물관리법에서는 더 엄하게 그 규정을 둘라고 해체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지 않아도 좀 지나면 좀 익숙할 것 같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도 이러한 전에 포괄적인 강의를 했잖아요. 건축물 해체 처음이라 궁금해요처럼 일반 시민도 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양적으로 해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체 현장 주변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쵸. 아이들 통학
하는 그러한 거리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의 안전을 좀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강의가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 강의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강의가 이제 전파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쵸.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쉽게 이제 해체라는 것을 용어를 접근하게 되면 해체에 대한 관심도 가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안전도 관심이 또 있을 것이고 해체에 대한 또 교육 강의도 또 들으라고 하는 욕심도 생길 것이고 또 이제 해체 사업도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편리하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조금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쉽게 쉽게 저희가 유튜브에도 이제 송출을 할 건데 네. 다는 이제 송출을 안할 거지만 몇 개의 샘플 강의 정도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알림 기능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사실 해체 감리 강의가 건설 교육원이나 이런 데 있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데와의 네, 차별화. 차별화는 그것입니다. 실무 위주의 법정 서식에 기록하는 내용 그대로 도장 하나 찍더라도 찍게 되는 그러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는 실무 위주로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답습이죠, 예,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의할 날인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그러한 강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필요한 강의, 현장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한 거지. 제가 뭐 그것을 한번 보고 어떠한 다른 뭐 학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거듭, 아까 처음에 인터뷰부터 거듭, 실무 위주로 강의를 제작을 해주신 거고, 우리 강의 들으면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을 거듭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필수 시청 강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희 업계에서도 제가 건축사라든지 건축 전문가한테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결국은 실무적인 강의를 요하거든요. 제가 의견을 몇 가지 강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실무 강의를 원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쵸, 맞아요. 왜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냥, 맞습니다. 저희 감리 제도에 대한 체계도 좀 단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권자가 모집을 해서 허가권자가 순서에 의해서 무작위 지정을 해주면 지금 감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속돼 있는 건축사 지역에는 몇 번, 1년에 한번 체험해 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실무 강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해보냐에 따라서 그러한 역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한 역량을 실무에서 못 채운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강의, 실무 강의와 비슷한 강의, 경험자에 의한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취업 준비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쪽 분야에 조금 도전해보고자 하는 입문자, 건축사분들 중에서도 뭐 입문자가 되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께 이제 조언 같은 거, 뭐 간략하게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도 많은 건축사분들은 감년무를 안 하고 계시다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리의 경험이 없으면 결국은 감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건축사라도 이제 이러한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 준비생 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물 관리법이 5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잘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아마 급성장할 수 있는 건설업이 전문 건설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 많은 분야 중에서
해체에 대한 전문 분야가 네. 이런 아까 얘기하신 청년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MZ 세대가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면 크게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해체 분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쪽으로 오셔갖고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취업 준비생 분들이 지금부터 아마 해체 감리 업무에 도전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해체 감리 업무에 관련돼서 간략하게도 소개도 해주셨고, 그다음 강의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금 마무리하고요. 저희 수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 게시판 Q&A를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 전현식 건축사님께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릴 그렇죠. 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KMD 플러스 교육 담당자 권영정 사업부장이고요. 예, 저는 건축사 전용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